옛날 옛날 2017년에 30살 토리와 28살 려리가 살고 있었어요. 토리는 려리가 해준 파랑 옴브레 인생머리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고, 려리는 인생 최대로 뚱띠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유럽 여행을 동생과 다녀왔던 토리는 려리랑 너무너무 같이 가보고 싶었어요. 고민 끝에 려리는 토리와 생애 첫 장기 휴가를 떠나게 되었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킹스턴. 저는 늦게 나와서 려리를 만났습니다. 아, 신상. 려리가 보채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속눈썹을 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라떼 프리 드링크를 1시부터 2시까지 해서 잽싸게 먹었는데요. 이것을 킹스턴에서 만난 한국 구독자분이 알려줘서 먹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나 홍대인 줄 알았잖아. 그리고 저기서 버스킹을 하고 있네요. 저희의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제 사촌 오빠가 서비턴에 살고 려리가 킹스턴에 붙기 때문이죠. 여기서 메인 그 런던 중심부로 가려면 워털루까지 서비턴에서 20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오늘은 내가 영상 올리느라 너무 지치고 잠도 못 잤기 때문에 그냥 이 동네에서 동네 탐방을 하지 않을까? 여기가 가장 번화가 아니었어? 여기 그냥 동네야. 약간 아니, 약간 돌면서 천호 같은 느낌이야. 런던이란데 왜 이렇게 조그만가 싶었는데 여기 동네 완전 타운. 네, 어째 여기서 학교 다니신다는 분을 만났는데 진짜 짱 신기했어요. 복실복실 꼬꼬꼬꼬 냥냥냥. 오, 씨 진짜 크다. 복실복실이들. 와 진짜 복실복실하게 생겼어. 엄청 크고 엄청 복실하지. 오, 뒤에 물레방아 같은 게 돌아가네. 뭔가 외국 애들 같은 케이크들. 그치? 뭔가 외국 애들 케이크. 특히 저거. 오늘은 아직 일이 마무리 안 돼서 아직 정신이 자유롭지 못해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좀 편하게 입고 나왔어요. 추울 것 같아서 자켓을 하나 챙겼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따뜻해서 이 비무구두의 레더 자켓만 보고 굉장히 따스합니다. 한국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날씨도 오늘 엄청 좋아요. 헐. 귀엽지만 이제 너무 헐어버린 내 등짐. 응. 오늘 약간 토깽이 시리즈야. 토깽이. 토깽이. 아이고. 토깽이. 에스더 버순이버. 머리 누가 해줬는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내가 안 꺾었어. 내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우와. 약간 고구마 색깔 빨개서 왜 빨간지 모르겠는데 좀 장래성 같지. 마요, 겨자, 연어, 게, 서브, 마요네즈. 그리고 그냥 케차. 케차. 비니로 공격! 지지야 먹지마! 비니로 아니야! 먹지마! 여기 키 클까? 그렇지 않을까? 친 것 같다. 쟤는 좀 끝에가 까맣다. 오, 때리려고 그랬어. 꽉! 안 떨봐. 쟤들의 관심사는 비닐이야. 지금 하나 둘씩 골려들고 있어. 빵!
그래? 왼쪽. 아, 꼬리 파당파당 하는 거 봤어? 애들이 막 갑자기 몰려온다. 다들 비닐을 탐내고. 냥냥냥. 와, 엄청 크다. 얘는 방구 안 가나? 파당파당파당파당. 아, 귀여워. 파당파당파당파당파당파당. 쟤는 영원히 비닐을 좋아하고 있어, 그치? 케미들을 줘. 케미들을 줘. 진짜. 꼬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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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미들을 줘. 어. 깨비들을 줄을 잡았다. 처음 튜브를 타러 내려온 여리님입니다. 튜브요? 튜브. 제가 한번 와봤다 그 여리님한테 되게 아는 척 생색을 겁나게 내고 있는데요. 그래놓고 막 2시간 기다리게 하고 하죠. 2시간 보다 1시간으로 줄이자. 왜? 너무 창피해서. 창피해? 그냥 그걸 네가 창피한 줄 알면 안 늦어야지. 여러분, 제가 캐리어 영상을 이틀 날 이후까지 미룰 수가 없어서 머리를 감고 찍으려고 하는데 머리가 너무 겁나. 죄송합니다. 우리는 워털루에 내려서 베이컨홀 라인을 타고 옥스포드로 갈 거예요. 흥일이가 옥스포드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에이요, 호민 맨. 아니, 어제 나 동네에서 들어가는데 아니 버스가 이렇게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왔어. 근데 그 아저씨가 안 열어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게. 뭐라 그랬어? Stop me. 그냥 갔어. 그래서 아, 정말 영화처럼 끝에 맨을 다 붙이는구나 했지. 아, 재밌었어? 그래서? 어. 저 신기하지? 어. 저 위에 봐봐, 가운데. 저희는 지금 옥스포드에 왔습니다. 뭔가 길이 대빵 커요. 어제 왔다 갔다 했던 그 킹스턴 그 골목은 정말 천호 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한번 보실래요? 몰랐는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소호입니다. 소호래요. 소호가 바로 뒷골목이 소호인지 모르겠어. 소호가 뭐 하는지 난 몰라. 젤라또. 젤라또. 맛이 나서 크렘브렐레 맛이 무척 하는 것 같아요. 돌려봐.
아몬드 가루 뿌린 것 같이 생겼어. 달고나 쪼가리. 찐 바닐라에 달고나 쪼가리 맛있어. 비누 맛. 아, 나 침으로 달려가지고. 먹지만 보면 진짜 망고다. 그냥 망고야. 그냥 망고를 모양만 아이스크림으로 먹고. 이건 젤라틴이 아니고 그냥 망고야. 맛있다. 아~ 여기는 변한테는 미용대로 산 같은데요. 미용실 냄새. 신발이 남나 예뻐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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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가게 드라이랑 하자더니. 그래? 상들리가 드라이기야. 이게 그 라인 따는데 엄청 좋은. 우리나라에 안 팔아? 요즘엔 들어왔어. 아 그래? 사가지고 봐. 비싸? 비쌌어. 우와 이거 봐. 똥파리색.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사고 싶은데 이거 110불트라. 파리 가서 샀는데 파리는 두 개짜리 그대로 써. 이거랑 똑같아? 어. 이게 이런 거. 이게 바보샵에서 쓰는 거. 이 날 자체가 더 밀착돼서 돼. 빡빡이가 된다는 뜻인가? 응. 와 이거 고데기다. 경마니 스타일이네. 응. 근데 얘네는 색감이 뭔가 쎄. 이거 예쁘다. 펄 실버.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한번 사보자. 펄 실버? 어? 이 실버는 여기 없는데? 색깔? 펄 실버는 없긴 하다. 저 그냥 펄 실버. 왜? 벨라 블론드. 내가 쓰는 게 이거야. 멀티 블론드. 내가 말한 그거야. 뭐? 한. 아 스패츄라처럼 쓰는 스패츄라랑 같이 쓴다고 뭐. 이런 게 요즘 옴브레할 때 많이 쓰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아 나는 이거.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약이 너무 많아요. 색도 많고. 저런 거 한 번만 사보자. 싫어. 이게 이제 40불이면 12%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사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인당 하나밖에 안 되네. 근데 이걸 들고 국경을 통과할 자신이 없어. 아 캐리어 넣어야지. 터져. 아 진짜? 눌리면 이게 잘 생겨. 우리는 여기 12%인데 우리는. 피치 샴푸, 라즈베리 샴푸 이거 뭐야? 냄새. 신기해. 상크다. 나도 나중에 가게 이런 계단 놓고 싶다. 천장 뚫어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 컬러 스타일 무스가 색깔이 있는 게 많다. 실버 라벤더 한번 사보자. 이 앞에 건 테스트 아닌가? 테스트라고 적혀있어? 응. 우와! 떡진 느낌 날 텐데? 발라보라고? 어. 이거 바르고 오늘 나 돌아다녀야 되잖아. 어. 뭐야? 하나도 안 보이네. 밖에야 밖에. 안 나오네. 우와 이건 왜 해골 그려져 있어? 브랜드 모양이야. 이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많이 들어왔던 브랜드. 근데 이제 없어? 요새는 많이 안 써. 펑키한 디자인들이 많다 의외로. 저게 옛날에 우리 막 샤기컷 유행할 때 그때 한참 핫해서 들어오던 브랜드. 없어갈까? 응? 한국 가서 살래? 연생약은 사보고 싶긴 한데. 어 사봐. 왜냐면 어차피 사서 써봤자 우리나라에 없는데. 아니 로라. 여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 음료수는 되게 엄청 달대. 어제 우리 먹은 것처럼. 난 저기 연두색. 저거? 어. 너무 큰가? 아니면 이 위에 민트색 먹을래. 동전을 헷갈려서 빠르게 쓰지 못해 항상. 어. 나 동전 거의 그대로 있어. 저번에도 동생 다 시켰거든. 어디 앉아서 먹어야겠다. 알아? 투명한 거 신기하지? 알아 나. 저번에 왔을 때는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고. 여기엔 별로 앉을 데가 없어서 지금 반스매장 창가를 빌렸어요. 왜 차로 잡아줬어요? 카! 두 개 자리 있는데. 너 거 먼저 먹어. 끌구지 말고. 사실 나는 컵케이크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을지 참 궁금하다. 컵케이크를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없어.
나는 레드벨벳을 좋아하는. 아! 네가 두 개 담아달라 그랬어. 투 폭스. 아, 투 폭스. 나 포크는 줄 알았어. 나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담아드렸어요. 먹으면 맛있구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먹으면 맛있대? 먹으면 맛있는데, 난 컵케이크에 사실 이 빵의 기대를 진짜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빵이 엄청 촉촉해. 되게 못생겼다 지금. 봐봐, 빵 되게 뭔가 촉촉해 보여. 엄청 이게 진짜 촉촉해. 케이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밑에가 너무 일반 머핀이라서 맛이 없고 위에 크림만 맛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얘는 밑에 그냥 케이크 시트를 그대로 이 컵케이크 모양으로 했을 뿐인 그런 맛인 거야. 근데 너무 비싸다. 하나에 3파운드였잖아. 두 개에 3파운드? 싸네.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모를 만한 무게네요. 색깔 진짜 귀엽다. 딱 지 같은 걸 골랐어. 이거 밑에 빵은 그냥 머핀일 것 같아. 아니야, 그거 뭐라니까?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 지금 한 입을 먹어먹으려고 또 대기타고 있다. 제발 반해서 한번 보여보자, 안에가 어떤지. 은단이야? 설탕. 아, 진짜? 엄청 촉실하지? 그치 그치 그치, 다르지 다르지. 엄청 촉촉한데 이 녹색도 되게 설탕이고 이것도 되게 설탕이네. 녹색 무슨 맛이야? 설탕 맛. 그냥 달아? 약간 파람이 느껴져. 아, 박하설탕인가? 아니야 약간 파란 설탕 맛이야? 좀 개운한 설탕 맛이야. 약간 청량감 있는. 노라스 먹어볼 만하네. 앉을 자리는 없어요. 나 앉을 자리 기다리고 왔는데. 아니, 뭔지 알려준다며, 니가. 그럼 모르겠으니까 계속 먹고 싶어. Is there something rice red? Oh, no, the chongfang. Not now. After 5, we're going to get it. Yeah, the prawn with the white. Dim sum, one dim sum platter, yeah, it's good. The egg fried rice. Egg fried rice. 여기는 제가 딤섬을 세종으로 사서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먹은 게 지나고 나서 런던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기억이 있네. 어쨌든 코나에 있어서 시계처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의 딤섬집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서 먹은 그 얇은 쌀반죽에 쌓이는 그 새우 딤섬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한국에서도 그걸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쌀전병 같은 맛인데 그게 5시 이후에는 안 한다. 나도 생각해보면 그럴 때 주신다 어쨌든 점심 때 왔었어요. 여리의 사랑 에그 프라이드 라이스. 아, 저는 거의 못 먹고 여리가 다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안 죽어요? 맛있어? 어디가도 계란 볶음밥은 맛있어. 원래 중국식 볶음밥이 맛있어. 나도 맛있어. 근데 양식이 많이 들어. 이거 이거 한 그릇에 한 4,500원, 5,000원 보는데 너무 편해. 8개.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은데? 피가 엄청 투명하죠?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먹는 걸 더 넣을 수 있어. 다음.
문어 같은데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문어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나 꼭 먹겠어. 홍현이가 이게 무슨 맛인지 하는 이유를 알겠어. 이게 약간 고소가 조금씩 들어있어. 어? 무슨 느낌이야? 오늘 확실히 알게 됐어. 밥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점은 나한테 맛있어요. 그냥 고추집 나갈 걸 괜히 빈손 먹으러 오겠다고. 난 내가 오라고 한 적 없어. 저는 이제 고기만두, 김치만두만 먹을 수 있지 해산물 만두를 잘 못 먹어요. 음식의 취향이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다 먹었어요. 이건 진짜 맛있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토리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